아 여기 와이파이 안 뜨네. 와 검색할 거라도 있나? 너 신방세동이라 들어봤냐? 신방세동? 새로 나온 아이돌이가? 야, 알겠다. 줄임말이지 이거. 아니야. 별걸 다 줄이네. 오늘 할아버지가 병원 갔다 오셨거든. 아. 근데? 아니 병원에서 신방세동이라고 진단받으셨다. 야 뭐가 이렇게 진지해? 넌 알려나? 뭘? 알긴 뭐라노? 알아도 다 허수로 하는 거지. 야 웃긴다 너. 지식의 결정체인 나한테 이러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아휴 어쨌든 신방세동이 뭔지 알아? 응 그거 부정맥의 일종이야. 부정맥은 뭔데? 급성심장사 있잖아. 거기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이 부정맥이야. 그럼 죽는다는 거잖아. 그럼 신방세동도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응 뭐 그럴걸? 그럼 증상 있어? 응 당연히 있지. 심방세동의 경우 가슴 두근거림이 대표적인 증상이야. 전신적인 심박출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소공급도 원활하지 못해서 전신적인 무력감과 피로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느끼게 돼. 오 그럼 만약 그런 증상 없으면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런 증상 없었는데 심방세동이라고 진단받으셨다는데? 그럼 걱정할 필요 없을걸? 난 걱정되는데. 나도.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호흡곤란이 찾아오신 적이 있나요? 심장의 위쪽에 심방이라는 곳의 전기 흐름의 이상으로 불규칙한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노화부터 술, 당뇨, 고혈압, 판막질환, 심장기능의 저하, 유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증상은 앞서 언급한 두근거림과 호흡곤란과 같은 가슴 불편감, 기운 없음 등도 함께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등의 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작성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작의 빈도가 잦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만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진행할수록 심장 자체가 딱딱하게 되는 섬유화로 인해서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방과 심실의 기능이 감소하게 돼서 결국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방이 세동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때 혈전이 생성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경색과 같은 색전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혈전 예방 등의 치료를 같이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또한 부정맥의 치료를 위해서는 항부정맥 약물치료, 전기재세동술과 같은 치료를 하게 되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 또는 냉각정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호흡곤란이 찾아오면 심방 전기 흐름의 이상으로 불규칙한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발작성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방이 제대로 수축을 못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혈관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경색과 같은 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혈전 예방 등의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한 전극도자 또는 냉각절제술을 시행합니다.